한때 국내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던 김 씨. 그는 학창시절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로 밝혀져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는데요. 최근 그의 기이한 행각들이 다시 논란이 되어 저희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. 지난 10일 저희는 한 시청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. 아 맞네. 김모 씨로 보이는 맞는데? 사람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이상했는데요.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놀이터에 김 씨처럼 보이더라고요. 제가 김 씨 팬이었거든요. 아 이젠 아니고요. 카메라로 확대해 보니까 진짜 김 씨더라고요. 그래서 제보하게 됐어요. 야 대박이다. 그의 이상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. 김모 씨를 찾았습니다. 따라오세요. 어렵게 만난 김모 씨는 이미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. 최고의 자리를 한순간에 내려놓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지울 수가 없었어요.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아요. 그는 우리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그러다 너 잡혀가는 거 아니야? 게임 아이디로 무슨 수로 날 찾냐? 어릴 때부터 증거가 남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? 지우면 되는데요? 탈퇴하면 되는데요? 뭐야 이게? 오! 이거 비싸게 팔 수 있겠는데? 이런 기록들이 미래의 오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? 아, 재미로 한 건데요? 겨우 게임 아이디일 뿐인데요? 뭐야? 내가 합성이나 해볼까? 오, 이 사진 죽이는데? 이건 성희롱인데요. 처벌받을 수 있어요. 에이, 나만 보고 말 거예요. 그것은 김 씨가 남긴 사이버 폭력의 흔적들이었습니다. 김 씨는 그동안 사이버 폭력의 증거를 지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어떤 기록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.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그러지 않을 겁니다. 오랜 세월에도 지울 수 없는 온라인 활동 기록, 디지털 발자국. 김 씨의 디지털 발자국은 부메랑이 되어 이젠 김 씨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당신의 인생 지문, 디지털 발자국. 사이버 폭력 없는 올바른 디지털 활동으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겨주세요.